오늘의 영상을 봤는데 내일은 사라질지도 모르는 으뜩하게 토크쇼 불편한 삶 편하게 살자 불편살. 남자친구가 여친 몰래 가슴 성형 접금을 넣고 있었다면 여친 입장에서 이득인가? 의미야? 이거 요즘 SNS에서 엄청 그래? 엄청 아 그래? 핫해. 어 처음 보네. 아 맞네 맞네. 남자가 여자친구 몰래 적금을 든 거야. 근데 여자친구가 알고 보니까 가슴 성형 접근을 들여놓았다며. 여 몰래? 어 여자친구 몰래. 어떻게 생각해요? 그냥 싫을 것 같은데? 아 그래? 전 제가 안 하고 싶으니까 싫을 것 같아. 만약에 좀 왜 안 하고 싶어? 아 헤어질 것 같은데? 왜 안 하고 싶어? 좀 만족하는데요? 어 그래? 제인 편해. 넌 개이득이지. 넌 개이득일 것 같지. 이게 의견 두 개로 딱 나눠지더라고. 게이득이지 않냐 이러면서 정당 좋아하는 댓글 있고 베지트한 댓글 있고. 아 그래. 근데 게이득이 난 좀 더 많았어.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친구가 몰래 고추 확대 수술 적금을 넣고 있는 거야. 어떨 것 같아? 뭐 예를 들면 통장에 기둥이 해바라기 적금 이렇게 이렇게 써놓은 걸 내가 봤어. 아, 남자는 좀 다를 것 같아. 그러니까. 왜냐면 뭔가 그게 되게 자존심 너무 상한. 아니 아니 성적인 그런 거에 자존심이 상한 거 아니야? 그러니까 자존심 상할 것 같아. 근데 고추 확대 수술은 좀 기분 나쁜데 아니면 키 확대 수술은 기분이 좋은 거? 똑같지 않나? 뭔가 신체 부위에 대해서 개이득일 것 같은데? 아니 근데 그럼 같아. 평소에 뭔가 결핍이 있었잖아. 결핍 있잖아. 아니 난 내가 그렇고 싶지 않은데 왜? 근데 가슴이랑 거시기는 조금 다르게 해. 가슴은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도 있잖아. 옷맵시도 더 이뻐지고 할 거 아니야. 이거보다 나을 거 아니야 지금 이건 나 옷맵시 아니 그거라는 이런 상태보다는 더 이쁠 수 있잖아. 좀 커지면 타이트한 옷 입기도 편하고 되게 못 입잖아 타이트 옷. 하여튼 그런데 무거워 나름 안 타이트하게 느껴지잖아 타이트한 걸 입는데. 하여튼 그런 어떤 옷맵시와도 관련 있는 건데 거시기는 진짜 완전 성적인 욕구와 만족과와는 근데 나는 또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진짜? 왜냐면 딴 남자 만나는 걸 선택하지 않고 나의 올인을 한다는 얘기잖아. 진짜 생각 심각한 발상이다. 그럴 수 있잖아. 야 합리화의 대박 대안. 아니 그러잖아. 미스터 합리화인데? 아니 딴 남자 만나는 걸 선택할 수도 있잖아. 아, 여자가 날 버리고. 근데 나는 만약에 가슴을 커지 어쨌든 나를 만나면 난 그냥 딴 남자 만나라고 할 것 같아. 아니 그렇지. 나도 처음에 되게 기분 나빴거든? 되게 안 별로 막 그러고 했는데 점점 이제 아니 그거 그니까 그거를 당한 거야 지금. 나는 라이팅을 당한 거야. 그런데 모두는 가스라이팅이라고 말하기로 약속한 거야. 우리는 모두 그걸 가스라이팅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. 아 당황한 거야. 너가 괜찮아진다. 아, 뭐 그래 본인이 괜찮아졌다는데. 싫어. 아 본인이 가스라이팅이 가스라이팅인 건 맞는데 사회적 가스라이팅도 있어. 요즘 미의 기준이 가슴 큰 게 있잖아. 아주 크게. 근데 가슴 큰 게 예쁜 거 맞는 거 같아. 이쁘지? 그러니까 이제 시작됐는데 시작되는 거. 이렇게 이렇게 서서 예쁜 거 맞는데 나는 그게 내 몸엔 안 예쁠 것 같아. 안 예쁠? 아 어쩌라고요? 아니 아닐 것 같다고. 아닐 것 같아. 아 뭐라 아니 편하게 얘기하는 컨텐츠야. 편하게 얘기하는 왜 그러냐고. 아니야 나 그렇게 관심 없어. 근데 아닐 것 같아서. 현선은 싫어? 하라고 만약 한다면? 아 나는 가슴 말고 다른 걸로 좀 예시를 들어줘. 나는 가슴 말고? 뭐가 있을까? 골반 아. 골반 성형. 골반? 아 골반 성형 좋다. 골반 성형 되게 좋은데? 그러니까 그런 거 같아. 지금도 사실 살만한데 굳이 내 돈 주고 하기는 그렇지 아까워. 너도 좋을 것 같아. 얘가 만약에 들고 있어. 그래서 만약에 다음 주에 진짜로 실제로 상상해봐. 얘가 야 통장 딱 하면서 제이 가슴 성형 뭐 1700만원 물방울 모티바 이렇게 해준대. 어떡해. 좋아 좋아? 어. 개이득이야? 어. 바로 다음 주에 할 것 같아. 난 갈 것 같아. 근데 그래? 너가 그랬잖아. 뭐랬지? 이제 와서 뭐하러 재열이한테 아깝게. 아 아니야. 그건 있어. 낫는지 정신을 좋으라고 뭐하러 하냐고. 그걸 하더라고. 그러니까 너는 아까 말 포기하지 않는다고 했잖아. 나는 좀 아까워. 막 어제 정신밖에 못 만지는데 이거 왜 하냐고. 아니 약하고 헤어져. 한땀 쥐고 헤어져. 마사지까지만 받고 헤어지라고. 그러니까 나는
그냥 남자 입장에서 그냥 객관적으로 그걸 얘기해 줄게. 성형을 한 가슴이든 안 한 가슴이든 상관없어. 아, 그냥 크면 좋은 거야. 크면 돼. 아, 그래? 그리고 여자들끼리 성괴다 뭐 성형이니 이거 신경 쓰지 남자들이 신경도 안 써. 그냥 예쁘면, 예쁘면 돼. 그냥. 그냥 남자 입에서 아 입에서 성괴가 나가는 경우는 성형을 한 티가 났는데 안 이쁜다. 아, 그럼 성괴라는 표현이 나가는 거지. 이쁘면 성괴가 아니야. 그냥 미인이야. 아, 그래도 되게 신경 많이 쓰고 촉감 막 다르다고. 맞아 맞아. 남자들끼리 막 그런다고. 그런 사람도 그럴 수도 있는데 있긴 하는데 나는 상관없어. 아 그래? 근데 나는 겁나 겁나 치고 나오네. 상관없어. 계속 들어가는 거야. 3년째 하니까 이제 너가 아, 할까 고민한다는 정도가 다 왔어. 다 왔어 다 왔어. 아 이거를 야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주에스 나오고 이 좋고 다 왔다 친구야. 그리고 난 진짜 여자분들 만약에 가슴 성형 하려면 진짜 추천하는 게 돈 더 주고 좀 더 비싼 거 합니다. 모티바. 모티바를 하든 그러니까 뭐 블라젤 같은 건 안 했으면 좋겠어. 왜냐면 몸에 계속 가져가야 돼. 맞아 맞아. 그리고 그것도 정할 수 있어. 촉감도 이렇게 약간 흘러내리는 촉감이 있고 이렇게 딱 이거 있잖아. 진짜? 그래 나 상담 받아. 없는 거야? 가슴 박자야. 20세. 네 이제 그때 되면 이제 정대랑 나랑 싸우겠지. 나는 모양. 모양? 모티바냐 벨라젤이냐 물방울이냐 촉감이냐 자, 모티바 있고요. 모티바 있고 벨라젤 있고요. 세빈이라고 세빈. 오, 세빈. 네 세빈 정도. 건강해. 제이가 만약에 몸에 맞게 한 B 정도 한데 적당하게. 아 그건 아니지. 야, 야 너 어때? B 정도 한데. 그 뭐 이때 비율에 좀 안 맞는. 아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맞는다. 그 자기만의 골격이 그게 있대. 골격이 할 수 있는 최대가 있대. 좀 안 맞으면 어때? 그게 이쁜 건데. 그게 이쁜. 아 얘 안 맞는 게 누구 기준인 건데? 아 누가 맞은 건데? 아 그 본 만든 사람 나오라고. 내가 그냥 가이다이 깨게. 백분토론 나가서 가이다이 깰라니까. 미친놈 왕이거든. 아니 뭐 한다면 기왕. 아니 나. 아, 난 하는 말은 아니야.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. 하라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돼. 어 절대. 그 남자분들 혹시 여자친구가 가슴 작아 근데 했으면 좋겠어를 얘처럼 깊고 길게 들어갔어요. 장기 프로젝트를 잡아야 돼요. 뭐 갑자기 이런 이 지랄 하면 안 돼 절대. 마스라이킹 기본. 본인 스스로 생각한 것처럼 만들어야 돼.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남친이 꽃주가 너무 작아 수술을 시키고 싶어. 그러면은 수술 좀 해줘 이게 아니고. 야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. 살짝 돌려. 장난. 그러면 남자 혼자 생각한단 말이야. 이거 근데 개장처 아니야? 애 장난으로. 응 이러면 남자가 혼자 이제 스스로 생각하는 거야. 아 내가 진짜? 맨 처음에 그게 제일 중요하지. 물꼬를 틀 때 여자친구가 어, 나 할까? 이렇게 나 가슴 할까? 했으면 좋겠어 했을 때 시발 절대 안 된다고. 너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고. 그래 이러면? 아니 큰일 나는 거야. 그거는 여자친구가 나 가슴 할까라는 얘기는 나 진짜 가슴 성형 할까 고민되는데 진짜 할까 말까 이게 아니야. 너의 반응을 보는 거잖아. 어. 그럼 만약에 가슴 해야만 나 사랑해? 지금은 사랑하는 거 아니야라고 물어보는 거야 이거. 근데 뭐라 한다고? 어? 뭐라 한다고 그러면? 장난 아니야? 이렇게 가야지. 역시 자기밖에 없어 안 해야지. 이러면? 그러면 그래 뭐 그냥 이렇게 하고. 어? 아 당연하지. 아 하지만 절대 하지 마. 씨발 그걸로 어. 난 너의 사랑의 척도가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그냥 존나게 해놓고 그리고 그냥 그런 매체를 자주 접하게 도와주면 돼. 뭐 예를 들면 뭐 화오집 같은 걸 그냥 뭐 이렇게 내가 보고 있으면 안 돼. 싹 던져. 어, 예쁘다고도 하지 마 그냥. 어 요즘 이런 몸에도 그래서 이걸 가스라이팅을 잘해야 된다. 와, 가스라이팅의 신이네. 아주 미묘하고 절묘하게 들어가줘야 돼. 그러니까. 그냥 슬쩍. 그래 나는 지금 하고 싶어. 다 됐어 패치. 아 내가 꺼내줘야겠다 내 친구. 패치. 아 내가 가스 꺼줘야겠다 이거. 미안. 야이씨. 미안. 이제 매일 이 가스 좀 해보자.